실장 전화 지금 답장 지금 여기서 모서와 우리 말씀을 해 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말이라 이제 모든 짐승들과 어난 생물이 모든 짐승 군대가 조각으로 생장로서 너희가 먹되 생장로서 아프리카 짐승 너희가 먹지 못하였으니 나타난 생장로의 구이 갈지 않으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도 생장로의 구이 갈지 않으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파도 생장로의 구이 갈지 않으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뒤진 구이 갈 조각으로 생장로 품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인연한 구이를 먹지 말고 그 중도 만지지 말라. 이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라. 우리는 모든 중에서 너희가 어난 생물이 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모든 중에서 진흙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성 진흙 먹는 것과 물소산 모든 것과 강과 바다 있는 것으로 진흙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장 것이니 너희는 그 구이를 먹지 말고 그 중을 가지니라. 중생은 진흙이 없는 것은 너희가 심할 것이니 세진이 너희가 가진 것은 여시야 여디 가장 먹지 말지니 고독수와 수리와 물수와 마르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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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마와
치료하는 것에 할 것이며 또 그 성향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장을 하는 자의 머리에 달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성찰하시며 그는 힘이 진대로 성질을 드리게 말이나 진리를 새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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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나
못하고 그것을 묻는 여호와의 성을 더딥으로 말미암아 죄를 당하리니까 그의 백성들이 썩어지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복수를 얻으되 너는 반복이 다 굳이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네 품에 열을 다 가지 말며 네 품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하나님 사람과 거민을 내어 버려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독지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는 자로 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난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에서 쓰다시피 밤새로 네게 드리지 말며 너희는 규모자를 저주하지 말며 맨 앞에 장인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전하라 난 여호와니라 너희는 정할 때 비유를 하지 말며 가난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례 문자고 두하지 말고 공교 사람을 자랑하지 너희는 내 백성이 돌아다녀 사람을 비유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여기를 통하지 말라 난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힘들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런 내가 그의 죄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분별 원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난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죄를 지키자 네 가족을 단정하여 규명시키지 말며 네 밭에 보증자를 섞어버리지 말며 부재로 지켜놓을 수 있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탄상과 성한 예정과 아직 생명도나 해안되지 못한 이 바꾼 청약을 섞어 그것은 침을 달리리라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는 아니하니 그의 인이 해안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는 그 손짐을 곧 손재수명을 휘망 여호와 역을 볼 것이요 재산과 방언을 내어 그 손재수명 여호와 앞에 숙취할 것이요 그는 그가 방언죄를 삼받으리라 너희가 그네들과 같이 과물신 것은 그 열매는 아직 갈라지 못한 것을 얻게 되고 침매도 너희는 그것을 갈라지 못한 것을 얻게 먹지 말 것이요 넷째에는 그 모든 것이 거룩한 여호와께 되어 찬성하시니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멀지니 그는 너희에게 그 소성이 풍성하리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무엇인지 잊지 않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수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 가를 드물게 하지 말며 수염 끝을 선사하지 말며 중자 때문에 너희의 세례 문신하지 말며 물을 놓지 말라 난 여호와니라 미달 더럽혀 청약하게 하지 말라 은행이 정계 거저지하게 될까 말라 내 안식을 지키고 내 손수를 귀히 여기라 난 여호와니라 너희는 신의 바다와 박수를 짓지 말며 그를 수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세물 앞에서 일어서 문의업을 공경하며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난 여호와니라 거민이 너희의 땅에 걸려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피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민을 너희 중에서 나 자치이며 자치이 사랑 너희 외국에서 거민이 되었으니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지팔 때나 기나무 양을 질 때 부위를 하지 말고 공평 절과 공평 주와 공평 내와 공평 편을 세워라 난 너희는 너희의 국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와 내 모든 법을 지켜 행하라 난 여호와니라 이 시장 반드시 취하는 죄 여호와께 되는 성민이 지상에 되는 것이며
말하였지. 너희가 거전 앞에서 때려지길 영원한 죄. 너희가 공부를 대해 못하게 하지만요. 떨어진 것을 짓지 말고 거슬 하나와 거울을 열어 만들어.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냐. 이곳에 가서 날씨는 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곳에 갈 것 그날에는 너희에게 시운하여 들지. 이는 나팔을 벗지 말라 요사며 어떤 운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들지. 속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곳에 열라는 숙제니 너희는 성을 열고 스스로 격려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들고 이는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너희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을 숙제이지며 이는 스스로 격려하지 않는 그 백성 중에 섞는 것이라. 이는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전 앞에서 때려지길 영원한 죄냐. 너희가 실난 지라 너는 스스로 격려하고 이달 아래 날 지나고 그 전부터 이튿날 지나까지 안식을 지킬지라. 초막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곳에 열렸을 때는 청정이 여호와를 여호와 예배하는 것이라. 처음에는 성경 모이지 너희는 아무 운동도 하지 말지니 이에 동안에는 여호와께 화제를 들 것이요 여러 날에 너희는 성경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들지니 이는 거룩한 대라. 너희는 어떤 운동도 하지 말지니 이것은 여호와의 절이라. 너희는 공파여 성을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들지 번제와 수제와 희생제와 번제를 각각 그날에 들지.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위에 너희의 허물 위에 너희의 모든 손짐을 위에 너희의 모든 정신 위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냐. 너희가 그리스도 산들을 맞춘 이곳에 열렸을 때부터 이에 여호와의 절을 지키되 천내도 안식하고 열 날도 안식할 것이. 천내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시도와 충만한 가지와 무수한 나무가지와 신의 뿌리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에 또한 즐거울 것이라. 너희는 이에 또한 여호와께 이 절을 지키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이곳에 열 지키지니 너희는 이에 또한 청하게 거절해 이스라엘 산들은 다 청하게 거절지. 이는 내가 이스라엘 산을 내고 있는 데에 청하게 거절해 너희 대로 알게 하며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여호와 여호와의 절을 이스라엘 산에게 공포해라. 24장 계속해서 그를 등잡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산에게 명하여 불을 켜게 하여 강남을 찌르는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잡을 펼치며 아론은 그만한 진노 피장대에서 전부 다 지금까지 여호와께 항상 등잡을 정리하시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키는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께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잡을 항상 정리할지야. 여호와 배친 살다 넌 공터를 찾아가 땅을 두드리고 땅을 열심히 이해하라 하여 여호와 순결한 산의 두드려 놓은 자리에서 씻지 말고 넌 정리한 향을 그쪽 위로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삼 것이며 아시가 나이더러 여호와께 항상 찐살지니 이는 이스라엘 산을 위한 것이여 영원한 언약이라. 이따가 나름과 그의 사슴에 들이보 그는 그것을 거룩하게 섬기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내게 들리는 것이어서 특히 거룩하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이스라엘 산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여 그의 아버지 내부산의 어떤 산이라서 한 이스라엘 산과 신의 두드려 사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소중으로 우리가 그리고 모세에게 하여 그 어머니는 승리시여 한지가 뚜렷이 되었더라. 그 이들을 그리고 여호와의 명을 기하여 여호와의 성세계 하나님의 신의 말씀에 의해 그 전사람의 신앙과 그 권역 그것을 무슨 산이 그들의 산을 위하여 하고 그들이 두드려 그를 칠지니라. 그 이스라엘 여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원수의 두드려 그를 칠 것이며 거민에게 지금도 있는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그를 칠지니라. 사람의 신전 반드시 칠 것이요 지도자 신전 진수로 진수를 할 것이며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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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전 진수로 진수
Lisa Ingusa.